지금 무슨 EA16 이제 하나가 끝난 거야 책이.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셔틀을 풀어야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하늘이 파랗다. 더 스카이 이즈 넘어 블루. 근데 왜 시험지는 블랙을 써놨어요? 예. 예, 하늘이 까맣다 그랬네요. 더 스카이 이즈 블루라고 해야 되겠죠. 자, 이래나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블루라는 데다 듣고 싶어요. 뭐라고 부르면 될까요? What? 그렇지, 눈치챘네. What color? Is 그렇지. What color is the sky? The sky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거 무슨 색이에요? 그거 파란색입니다. 이게 내재 구성. 그렇죠. 색깔 묻고 답하기 이런 거 배웠어요. 오케이. The sky is blue. 계속해서 다음 표현. 자,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있어요. There. Flowers in the sky. 그래서 여기에 there are 할 때도 있고 뭐할 때도 있어요. There is 할 때도 있는데 여기 there are 해야 되는 이유는 그렇죠. 여기에 이거 이런 걸 보고 복수형이라 합니다. 여러 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there are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clouds는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They is 본적 없죠? They are죠. 오케이, 그리고 또 배웠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무슨 색이다 그러네요. The field is yellow. 좋아. The field is yellow.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할 건데요. There 그렇죠.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a lot of rice는 많은 쌀이니까 많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라고 착각하냐면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개수가 많은 게 아니고 양이 많은 거예요. 그래, 물이 요만큼 있어도 is고요. 물이 이만큼 있어도 is예요. many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 뭔가 개수가 여러 개 있어야지 many라고 할수 있고 여럿이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a lot of rice는 안만 길어봤자 is이기 때문에 it is하고 같이. 자, a lot of는 상황에 따라서 뭐로 변신하기도 하고 much로 변신하기도 하고요. many로 변신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rice 셀수 없기 때문에 얘는 many가 아니고 much가 와야 돼요. many 뒤에는 many books 이런 거 와야 돼요. many clouds 이런 거 먹을 수 있고요. 반대로 much는 much money, much water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요. 얘들 우리 돈도 셀수 없어요. 영화에서는. 오케이. 자, 100원, 200원, 300원, 400원이라고 원은 셀 수가 있어. 원은 돈을 세는 단위니까. 단위는 셀수 있지만 돈은 셀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원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돈을 세는 단위는 뭐예요? 달러죠, 달러. 들어봤어요? 그렇죠. 4달러. 뭐 이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달러는 셀수 있는데 머니는 셀수 없는 거야. 자, 워를 못 세고 대신 워를 세기 위해서 뭐 1리터, 2리터, 그다음에 한 컵, 두 컵. 컵은 셀수 있죠. 하지만 물은 못 세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이런 것도 배워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와 보는 화면을 그냥 숲은 초록색이다. The forest is green. The forest is green. 그 다음에 초록색인 이유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이번엔 여럿이 있으니까 there are trees and animals. 나무와 동물들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day니까 여기 R가 오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뭐가 있다라는 표현 중요합니다. 이제 하늘이 까매요. Now the sky is black. Now, the sky is black. 네, 까만 까마니까 하늘에 뭐가 있겠죠? 그렇죠? There are stars.
그렇죠. There are stars in the sky. 근데 there are sky in the stars 했어요. 오케이. 지우가 시험지에 쓴거 그대로 쓰면 there are sky 하면 뭐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There are sky 하면 무슨 뜻이야? 하늘이 있다. In the stars 어디에? 별들 속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게다가 sky는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it하고 r하고 같이 먹는 꼴을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게다가. 됐습니까? 물론 별들 속에 하늘이 있을 수 있겠죠. 각 별마다 하늘이 하나씩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상하겠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들판 색깔이 바뀌었어요. Where's the field is white? The field is white. 자, 들판 색깔이 하얀 이유는 이렇기 때문이죠. There is a lot of snow on the field. A lot of는 many가 될 수도 있고 much가 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many일까요? much일까요? much죠. many 뒤에는 여럿이 와야 돼요. 얘셀수 없다며.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설명은 many water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many books가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many water 못하면 그럼 뭐 해야 돼요? much water 해야 되는데 much 써야 될지 many 써야 될지 귀찮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many 쓸지 much 쓸지는 이걸 셀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거 귀찮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 못 씁는다? 그렇죠. 오케이. A lot of는 그래서 a lot of는 뭐가 될 수도 있고 many가 될 수도 있고 a lot of는 much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many하고 much의 뜻을 다 갖고 있는 게 a lot of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산이 갈색이에요. The mountain is brown. 시험지 스펠링 안 틀리게 다 썼고요. The mountain is brown. 오케이. 산이 갈색이 산이 초록색이라야 될 텐데 갈색인 이유는 산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죠. There are people. 그렇죠. 사람들이 있다. 이번에도 people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선생님이. people은 books랑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같은 점은 다 하나다 여럿이다. 다른 점은 얘는 하나일 때는 북이라고 하고 여럿일 때는 얘가 정상이라 했죠. 이게 people은 하나일 때는 뭘 한다 했냐면 한 명일 때는 그렇지 기억하고 있네. person이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 a person. 근데 두 사람 할 때는 두 사람 two persons 하는 게 아니고 two people 이렇게 아예 모습이 s 붙이는 게 아니고 아예 모습이 바뀌어서 여럿을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